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.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배우고 도전한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청춘이 아닐까요?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다시금 사회에서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치길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경기민요는 이제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거기 가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또 소질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나이 제한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안 되고 나래를 펼칠 수가 없더라고요. 이런 거를 계속 더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설 자리가 있게 일할 자리라든가 설 자리가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갑 때부터 기타를 배워가지고 제가 양로원 경로당 뭐 주간보호소 뭐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봉사를 했어요.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했잖아. 봉사하는 게 잘했잖아요. 그래서 복을 받아서 목소리가 이대로 유지하게 됐고 집방 노인네들이었잖아요. 예전에는. 근데 이렇게 활기차게 참여도 할 수 있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. 예. 그래서 저희가 늙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생기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.